네, 시작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 이원경입니다. 2021년 5월 23일 제409회 시정 운영 전략 영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의 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정체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두 달째 확진자의 수는 400명에서 700명대를 오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조치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등 각종 소모임을 통하여 감염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절반 가까이고,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도 상당해 방역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면서 확진자의 증감 추세를 보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리두기가 지난 2월 이후 4달간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께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보고를 위한 읍면동 영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도시 건강여주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일련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일요일 08시 현재 우리 시 확진자는 어제 내국인 두 분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계 확진자는 356명입니다. 355번 확진자는 관내 거주자로 의심 증상이 있어 신속 PCR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타나 보건소에서 재검사 후 확진되었으며, 356번 확진자도 관내 거주자로, 349번 외국인 일용 근로자 확진자와 직장에서의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56번 확진자의 회사에 대하여는 방역을 완료하였으며, 동료 직원 16분에 대한 검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확진자의 두 분에 대한 자세한 이동 동선과 접촉자는 확인 중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위하여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읍면 순회 검사를 연장 실시합니다. 월요일은 전북면과 대신면에서, 화요일은 간암면, 간암읍과 강천면, 수요일은 금서면과 북내면, 목요일은 삼북면, 금요일은 능서면, 흑천면에서 이동 순회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는 시청이나 보건소 검사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동장님께서는 외국인 근로자 전원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과 인력사무소, 농장 등에 대한 검사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관련입니다. 어제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은 대신면 어르신 888분에 대하여 2차 접종을 실시하였고, 대신면을 마지막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은 마무리됐습니다. 어제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중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7,944명입니다. 60세에서 74세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전 예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검체 검사는 신속 PCR 검사 451건과 보건소 선별 검사 236건, 총 687건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는 445건은 음성이고, 242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보건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안창수 팀장님의 대대본 추진상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없는 안전여주 시민안전과 안창수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환자가 666명으로 우리 여주시가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3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발생 현황의 57.2%에 달합니다. 주요 발생 사례로는 유흥주점, 직장, 가족모임, 목욕탕, 학원 등으로 이어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 행사가 늘어나는 등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환기가 불충분하고 거리 두기가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대본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창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사항에 대한 읍면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실 읍면동에서는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대신면 김기은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안 킨 것 같아요. 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 대신면의 김기은 주무관입니다. 현재 대신면에서는 일상 방역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어저께였던 20일 토요일 만 75세 이상 어르신 2차 백신 접종 890명 중 867명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능선면의 권경은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왕 숨결이 살아 숨쉬는 능서 맞춤형 복지팀 권경은입니다. 저희 능서면은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한 독거 노인 365명의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60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의 김유희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중심인 행복한 중앙동 김유희입니다. 중앙동 코로나19 대응 방역 추진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전 직원 회식 모임 자제, 점심시간은 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2시간마다 환기하며 방역활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2일 토요일에 중앙동 환경정화 릴레이 챌린지 11번째가 창1통에서 있었습니다. 이상 중앙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학동의 구혜진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화를 주도하는 행복 오학동 통합팀 구혜진 주무관입니다. 2021년 5월 23일 오학동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학동에서는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에 대하여 근무 조로 편성하여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의 박선화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안한 북내면 맞춤형 복지팀 박선화입니다. 북내면 코로나19 대응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75세 이상 어르신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1일 금요일에는 외국인 근로자 신속 PCR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나무배 김영미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일터 공동체가 행복한 가나문 민원 팀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 백신 사전 예약을 마을 방송 SNS 등을 통하여 인터넷 접수, 콜센터 전화 예약,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등이 가능함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내일부터는 접종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이 담당 마을을 방문하여 인터넷 사전 예약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가나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북면의 심다연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북의 한길을 산 넘어 멀리 삼북면 주무관 심다연입니다. 삼북면에서는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 저번 금요일 날 314명 어르신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거노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의 고용주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의 중심 벚꽃축제의 고장 흥천면 산업팀 고용주 주무관입니다. 흥천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천면은 5월 20일 금요일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는 어르신이 있나 마을 이장님을 통해 확인 중이며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 증세가 있으신 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60세에서 74세 코로나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해 이장님들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흥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의 한현숙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참회 1번지 행복 1번지 금빛정원 금사면 맞춤형 복지팀 현현숙입니다. 저희 금사면에서는 74세 미만 어르신들 사전 예약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 있습니다. 또한 금사면에선 제15회 여주 금빛 금사 참회 축제가 개최됩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부터 5월 30일 일요일까지 3일간 금사 근린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니 시민들과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잠동면의 유수열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와 희망이 열려있는 잠동면 맞춤형 복지팀장 유수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동면은 5월 20,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중단된 27개리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비현황 및 개보수, 도배장판, 누수 등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산업팀과 협의하여 보수 진행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을 6월 4일까지 방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에게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천면의 강수성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화합과 행복을 추구하는 강천면 강수성 주무관입니다. 강천면에서는 지난 19일에서 22일 75세 이상 백신 2차 접종을 한 후에 이상 반응과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74세에서 60세 어르신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웅동의 정광호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마이크가 안 켜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동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영동 산후조리 맞춤법 팀장 전고호입니다. 영동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은 청사 운영은 방역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60세 이상 74세 미만 백신 접종 예약을 위해 콘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여주 청년 회의소에서 기초수급자 3가 구에게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한 미담 사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보고는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모두 읍면동에서 보고하신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사항이나 당부사항이 있는 읍면동이나 부서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럼 이것으로 2021년 5월 23일 제409회 시정운영 영상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